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5대 강화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길게 기록된 설교 단락이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10장의 제자도, 13장의 천국 비유, 18장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단락, 마지막 24장부터 25장에는 감람산 강화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때와 징조보다 믿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큰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권면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면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일까?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를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 그런 궁금증을 갖기보다는 늘 지금이 마지막 날인 것을 알고 우리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 거룩과 믿음에 힘쓰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둘째는 미혹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미혹입니다. 미혹이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혹은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를 흔들고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미혹의 특징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큰 기적과 징조를 보이기도 할 것이라는 점 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피해야 하고 징조나 기적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교회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은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미혹을 피하며 힘써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기에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분명하고도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돌아보고 제 사역에서 성도들을 괜히 두렵게 만들거나 헷갈리게 하는 거짓된 것들이 없는지 돌아보겠습니다. 늘 진리만을 전하며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그 결단을 지키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